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러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와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탈당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병헌 전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자, 전병헌 의원은 그동안 동작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이 정무수석을 하는 도중에 그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사퇴하고 나중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병헌에 대해서 이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전병현은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왕조형으로 바뀌고 있다. 자, 그러면서 왕조형 사당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짜 민주당을 떠나보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는 이 유신 독재에 비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 진영, 더불어민주당에서 분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재명 사당을 넘어서서 이 왕조다. 그리고 이 유신 독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완전히 이 개인 정당, 이재명의 측근들을 꽂아가지고, 자, 다른 바른 목소리 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 다 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병헌 전 의원도 본인이 신청했던, 동작구에 본인이, 자, 갑에 출마를 했는데, 예비 후보 검증을 신청했지만, 여기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자 여기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부적격 판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자 공천에서 떨어질 사람들 이 사람들 대거 당에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전병현 오늘 전 의원도 1,000명과 함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1,000명. 자 그러니까 전병헌은 자 이 이재명 체제 안에서 도저히 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 저와 전현직 구의원을 비롯한 1,000명의 당원은 오늘부터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자 이 1,000명이 탈당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밑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당 아래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물론 여기는 뭐 권력 싸움에서 물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친문 세력들이 지금 하나 둘씩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 이 친문 세력들을 내몰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이 이언주를 몰았어. 이언주는 그동안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언주가 5번 탈당 당직을 바꿨는데 이제 6번 바꿔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이재명이 이언주를 이용해가지고 자, 윤석열 정부도 공격하고 그리고 친문 세력도 공격한다. 이 그동안 추미애가 임종석과 그리고 노영민을 비판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언주까지 대동해서 비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분당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병현은 제3지대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전병현은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 출마를 위해서 그동안 예비 후보 검증을 했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그는 정당의 핵심으로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인 자, 초장부터 철저한 사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예비 후보자 검증위 단계부터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변칙과 반칙에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대 공천 기준을 정해놔 놓고 그게 이제 이재명 자신을 포함해서 자, 이 음주운전에다가 그동안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에다가 뭐 이렇게 돈봉투 사건에다가 온갖 걸 다 갖다 붙이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출마해서는 안 될 출마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자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 스스로가 적격이다 이렇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계 차는 이유로 지금 이 부적격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전병현도 튀어나오면서 이재명 사당이다 왕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병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천 예비 심사부터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반칙과 사천을 방조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판단은 국민과 당원이 한다 하는 말을 믿었던 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믿고 있었던 전병현도 참 어리석다. 그러니까 전병현도 아마 이재명이 공천을 해줬으면 또 이재명을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아, 이재명 최고다. 이런 지도자가 없다. 그런데 자, 공천에 탈락하니까 이재명은 왕조요, 공산주의자요,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1인 독재 정당, 사당이 돼버렸다. 개인 정당이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나오는 게 이게 정치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천받으면, 자기가 선택되면 최고의 지도자로 하고 자기가 공천 배제가 되면 자, 가장 추악한 이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침을 뱉고 나오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지금까지 정당을 떠났던 뭐 이준석이나 그리고 뭐
이은주나 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때는 그 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는 그 당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완도 했다가 돌아서서는 아주 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허은하도 그렇습니다. 허은하. 자, 그런 거 보면 정치인들의 신뢰성이라는 거 정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직업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친명계에 대해서는 전병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의 통합 논의는 유신 독재와 판박이다. 자, 민주적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의 아첨 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신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십상시, 자, 후한 시대의 이 간신들, 10명의 간신들, 이 십상시가 있어서, 자, 한나라가 후한이 망했다고 하는데, 자, 지금 민주당은 그런 이 간신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조형 신당이다. 이재명은 왕이고 나머지는 신하들이다. 자, 이러니 이 정당이 될 리가 뭐가 있겠는가. 그것도 왕도 아주 폭정을 일삼는, 자, 이 홍군, 자,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그 체제에 대해서는 3지대의 합류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 그는 양당 체제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튼튼하고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3지대의 생산적인 활동에 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천명의 다운과 함께 탈당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낙연은 가만히 앉아서 낙수만 거둬도, 자, 이렇게 앞으로 친명과 그리고 민주당의 오래된 올드보이들, 뭐 여기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구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쪼그라들고 신당이 커지느냐, 여기에 신당과 또 이준석 당은 사실상 길을 달리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으로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이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은 이낙연 보고 이 이재명과 인천 개항을 해서 싸우라 이랬더니, 자, 이낙연 쪽에서는 오히려 이 이준석 보고, 자, 그러면 분당에 내려가서, 자, 그래서 이 안철수와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자,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돌질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크게 분열하고 있고, 그 분열하고 있는 양상에서도 신당하고도 지금 결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이 분열 양상이 앞으로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